안녕. 칼질 소리 들리죠? 저 지금 요리 중입니다. 칼 소리를 보여주러 갈 겁니다. 요리하시는 분은 남편인가요? 친동생입니다. 집 구조가 우리 아파트랑 비슷해요. 아, 진짜? 네, 연어 스테이크 준비 중이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스파라거스가 껍질이 질겨. 아. 아스파라거스가 이 질긴 부분을 약간 벗겨줘야 돼. 근데 필러가, 나 이 안 써본 필러라. 아, 이게 감자 껍질을 벗기는 걸로 아스파라거스 껍질을 벗기는구나. 응. 오호. 키보다 누나가 이뻐요. 땡큐. 가벼이, 단결. 야, 지금 고양이보다 낫다고 그 칭찬이지? 원래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야 돼. 아. 근데 지금 내 필러가 너무 깊이 들어가, 얘가. 근데요, 산장님이 요리 다 하시고, 아니야. 나도 조금 할걸? 나는 밥이 다 되면 나는 회덮밥을 만들기로 했어. 야, 이거 회덮밥에 들어갈 양파니? 아니, 여태 따로 있잖아. 양파는 없던데, 회덮밥? 들어갈 양파. 회덮밥에 양파를 넣어야 되나? 그럼 양파 조금만 줘. 여기서 양파... 이만큼만 덜어줘, 이만큼만. 응. 그래? 이만큼만 그 옆으로. 이거 씻은 거 봐? 어, 다 씻은 거야. 거기다가 양파 이만큼만 덜어줘. 오케이. 회덮밥 양파 획법, 확보. 아, 볶을 거라서 끝을 안 잘랐는데. 응. 오케이. 누나는 가만히 있는 게 요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거든. 누나 요리 할 줄 알거든. 지금 밥이 다 되면 회덮밥을 만들 건데 밥을 좀 늦게 안쳐가지고 밥에 아직 10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 회덮밥 비비기만 하고 우리는 동생이 하는 거네. 아니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맛있는 화면을 보여줄게요. 버터를 넣고 구울 겁니다. 지글지글. 아, 이거 냄새가 진짜 훌륭한데. 보여줄게. 이럴 수가. 버터를 못 찾았어. 버터가 없어. 막둥 당황. 버터가 있다. 버터. 얘 카레인데. 버터야. 버스. 이상한 포즈로 버터를 찾고 있어. 찾아줘? 어, 찾아줘. 엄마, 나 엄마 출동. 산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산정님 고생 많으셨대요. 어, 빠다 발견. 오, 빠져 발견. 나만한 누나 없다, 얘들아. 어, 그지? 응. 아, 밥이 좋을 테네.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나 맛있겠다. 나 아스파라거스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건 다 익은 거야. 버섯. 이제 사이드로 올라갈 거라 기름을 좀 많이 써요. 네. 방울림 피자, 고구마 소보로 피자 이거 맛있겠다. 방울림 피자 담아. 아, 바늘림 좋지. 뭐 난 항상 더블 바비큐라니까. 뭔 소리야? 더블 바비큐? 더블 바비큐 몬스터? 오케이. 소고기도 먹고. 야, 그러지 말고 라지 원플러스 원덤이 27,900원인데? 응. 라지 원플러스 원에서 각자 좋아하는 맛 먹으니까. 야, 20분 죽겠는데? 응.
있어요? 지금 허브솔트하고 버터로 간을 한 거예요. 이거 중간 접시입니다. 아, 이거 다진 피클입니다. 피클. 피클을 쭉 짜네? 이게 원래 연어를 먹을 때, 정식은 홀스레디쉬 소스에 먹는 건데요. 이게 인터넷도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타르타르에 먹는 걸 좋아해요. 아.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타르타르랑 홀스레디쉬랑 둘 다 어울리거든요, 연어랑. 그래서 오늘은 중간책. 타르타르처럼 만든 홀스레디쉬를 먹을 겁니다. 오, 피클이에요. 그러나 타르타르처럼 양파 다진 거랑 피클 다진 걸 넣고 소스는 홀스레디쉬를 뿌려서 섞을 거예요. 자, 다진 양파와 다진 양파랑 다진 피클. 다진 피클. 쭉쭉 짰어요, 물기는. 그리고 여기다가 여유가 된다면 강판에 갈은 물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무? 네, 강판에 물을 갈 시간이 없었어. 넣고 다 만들어진 홀스레디쉬. 이게 원래 홀스레디쉬 소스는 저 그 무즙 같은, 그러니까 무, 갈은 무 같은 건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트에서 상온 보관용으로 팔 때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건더기로 직접 만들어서 섞어주시면 본연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만능 연어 소스 완성. 연어 소스 완성. 이거 약간 서양식으로 드시려면 여기에 소금 간을 하시는 건데, 예, 오뚜기에서 다 간을 해서 좋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알려줄래요? 드셔보세요. 아, 어떤지 알려줘. 너 나는 카메라맨이니까. 홀스레디쉬처럼 약간 톡 쏘는 맛은 있는데, 또 타르타르처럼 씹히는 것도 있어요. 건더기가 양파랑 피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따가 연어에다 같이 올려서 먹으면 되고. 오케이. 완성. 양파 채 썬 거네? 이거 채 썬 양파를 매운 기를 빼려고 물에 담가 놨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크래커랑 같이 타파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타파스. 타파스가 그냥, 그냥 뭐 요만한 접시에 나오던 1인분 에피타이저? 그 비슷한 음식입니다. 근데 양파 매운 기를 좀 빼놔야 돼요. 둘이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은 연어인데 크기가 달라. 얘는 대왕 연어. 연어. 얘는 왕 연어, 걔는 조그만 연어. 자, 이제 연어 스테이크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오. 껍질이 있네, 연어가. 응, 얘 스킨이 있는 게 더. 아, 우와. 비늘도 있어. 저 이렇게 그 껍질 있는 연어는 처음 봤거든요. 잠깐만. 와. 아, 스테이크용 연어는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뒷면 앞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예쁘라고? 앞면 뒷면이 안 나오니까 예쁘라고 그러는 거래요. 이제 비늘을 손질하고 있어요. 비늘을 안 벗기고 그냥 먹어도 되겠다. 아, 정말 비늘을 안 벗기고 먹어도 돼? 아니, 필렛을 떠보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 연어를 어떻게 썼더라? 연어 비늘을 쳐본 기억은 없는데? 닮아뜨자. 네, 껍질을 벗기기로 결정했어요. 연어 껍질 꼭 벗기세요. 억강이 이유가 있나요? 비늘 안 쳤으면 벗겨야 됩니다. 아, 비늘을 안 쳐서? 네. 하긴 비늘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비닐을 쳤으면 원래 안 벗기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줘가지고는 비닐을 내가 칠 방법이 없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어를 다루던 시절만 해도 연어는 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배로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연어를 다루던 시절에 저한테까지 차례가 안 왔습니다. 연어를. 워낙 비싸서? 그냥 메인 셰프 혼자서 다 하셨지. 된다 된다. 오, 오, 했다. 뭐가 잘 터졌고. 채팅창에서 칼 갈 수 있게 숫돌 좀 빌려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주방용 칼로 일반 그냥 주방용 칼로 요리를 하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횟집에서 보는 것처럼 아 화난 잠깐만 화났어 이제 칼 찾기 시작. 네 사시미 칼이 없네요 집에. 안 채팅창이 네.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과도로 연어 한번 잡아보시길. 근데 진짜 칼이 안 들긴 해요. 주방용 칼이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 휴지가 요만큼밖에 안 잘리죠? 오, 됐다. 비닐을 닿지 않게. 조심해. 굿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미끄러. 미끄러워가지고 지금 껍질을 잡아당기고 싶은데 껍질이 미끄러워서 자, 다시 껍질을 잡아당기면서 칼을 쭉 밀어볼게요. 쭉! 쭉! 오, 예! 굿잡! 아, 근데 이 껍질 벗긴 소리 되게 좋다. 아, 됐다. 끝. 껍질 벗겼습니다. 연어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저희는 오늘 네 가지를 할 거예요. 네, 타파스, 연어 스테이크, 연어 회덮밥, 연어 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할게요. 제가 밑간을 할 시간은 없으므로 미리 한쪽면만 초고무추랑 간만 좀 할게요. 네, 간 할게요. 동생이 요리를 잘 안 해요. 동생 호텔 조리학과 나왔고요. 호텔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던 네, 전직 셰프입니다. 뿌리는 건 뭐야? 프렌치 허브. 그냥 시즈닝이라고 하죠. 네, 실제로 먹을 때는 고기에 뿌리기 좀 부담스러운 향이 많이 나서 안 썼는데 네, 연어에는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럴듯한데 냄새가? 야 되게 냄새 좋다. 허브인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방금 프렌치 허브 뿌렸고요. 시즈닝. 그리고 이번에는 허브 솔트. 네, 요 정도만 간해서 됐어. 연어 스테이크에는 버터를 안 쓸게요. 이유가 있어? 제가 안 좋아해서요. 아, 네. 네. 이 아까 밑간한 부분을 밑으로 가게 넣겠습니다. 우와.
저도 사실 테이크가 두께가 있어서 오래 익혀줘야 되는데 네, 버터를 넣어버리면 다 타버려요. 생선류 스테이크는 이렇게 익히실 때 자리를 잡아주면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아,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익히면서. 그 시즌상에서 위에는 익히고 아래는 약간 레어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네요. 예, 아마도 지금 가운데가 약간 덜 익게 나올 겁니다. 누나 이렇게 했으니까, 아, 이거 바늘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아, 나 먼저 뒤집어 버렸네. 아. 큰일 났다. 니가 왜? 불 세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불 지금 요 정도? 불 세기는 처음에는 가장 강력한 불. 아... 시어링이라고 해서 겉에를 익히고요. 그래서 겉에가 다 익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중불 내지 약불로 낮춰줍니다. 두께에 따라서. 아, 그래야 겉은 바삭 안은 촉촉? 일단 밖으로 그 육즙이 다 새나가는 걸 막죠. 아,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센 불, 그 다음에는 약한 불이에요. 자, 이번에는 회덮밥에 들어갈 연어를 좀 썰을게요. 별거 없지 뭐. 어?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어? 연어 특유의 약간 촉촉하게 익는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깍두기 썰기로 썰겠네? 이거 3분의 1만 썰면 되겠지? 자, 여기서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거 올려서 플레이트만 하면 돼요. 네. 오! 야, 그건 너무 큰 깍두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썰면 안 되냐? 그 깍둑 썰기가 국밥집 깍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그 깍두기 아니었어? 네네. 여러분, 저 아니래요. 어떡하죠? 이 정도면 회덮밥 만드나? 더 썰어야 되나? 그냥 뭐 좀 많이 먹지 뭐. 그럼. 에라스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시고 뚜껑을 덮어서 레몬향을 올리고 불을 끌 상태. 오케이. 왜 너무 커? 아니 괜찮아. 됐다. 자, 그러면 플레이팅. 뭐 여기다 플레이팅을? 아니 그거 그냥 누나가 해놓은 건데. 이거 뭐? 우와. 한 번 더. 하나 더. 조심해. 어, 근데 잠깐만. 무슨 버섯이요? 백만새송이 버섯이랑 네. 이게 양파. 백만새송이 버섯에 양파. 그리고 얘는 양송이. 양송이. 파프리카를 빼먹었네. 빨간 게 없다. 아, 그렇다. 맛있겠다. 급하게 색깔을 맞추려고 파프리카를 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나예요. 안 돼.
부서지면 안 돼. 안 돼! 아, 됐다. 어! 어! 부서졌어. 아, 이럴 수가. 부서졌어. 한접시가 아니라 하나접시 되네. 파프리카는 오래 익히는 게 아닙니다. 자, 짜라자잔짠, 따다다다, 따다다단단, 메인 요리 하나 완성. 자, 그리고 이제 회덮밥 만들어야 돼요. 채소에다가요, 회덮밥 얹고요, 와사비, 고추냉이라 그러죠? 고추냉이 얹고, 저는 회덮밥 완성했어요, 여러분. 짜잔! 회덮밥. 네, 오늘 연어 파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리 갑니다. 연어회. 연어 맛있겠어요. 요즘에 한창 우리가 연어를 요즘 좀 많이 먹대요. 연어가 요즘 연어 먹방이 좀 유행이에요. 배고파요. 네. 장식. 끝. 자꾸 빨간 게 없다. 초장 뿌려. 알았어. 으쌰. 식사가 거의 다 완성이 돼갑니다, 여러분. 짠! 어때요? 와인 잔 꺼내줘? 네. 연어 요리, 연어 한상. 동생이 요리를 잘해서 좋겠어요. 네, 정말 좋아요. 아, 하나가 남았구나, 아직 요리가. 요리가 한 개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요리 솜씨 없는 분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요리. 그 아이비 크래커나요, 이런 그 크래커 있죠, 담백한 크래커. 요걸 하나 사오세요. 이거 손님들 초대해서 요리할 때 되게 좋아요. 잘 보세요. 플레이트는 일단 신경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접시에 크래커를 깔고요. 찬물에 씻어서 건져놓은 양파가 필요합니다. 양파. 양파를 찬물에 씻어놓으면 매운맛이 빠지고 아삭한 맛 남지요. 양파를 적당히 깔아주고 양상추를 넣으셔도 돼요. 네, 맛은 네, 양파가 좀 더 낫습니다. 원래는 이거 위에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장미꽃처럼? 근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연어를 잘 못 썰었거든요. 길게 옆으로 썰어야 말 수 있는데 지금은 네, 도톰하게 썰었거든요. 저희가 식감이 더 좋아서. 아, 도저히 장미를 만들 수가 없다. 네, 장미를 못 만들겠어요. 원래는 장미를 만드셔야 돼요. 얇게, 얇고 길게 썰어서. 양 한 점 올리고. 연어 한 점. 그 다음에 벨큐브 치즈 아시죠, 여러분? 벨큐브 치즈 한 개. 아까 만들어 놨던 만능 소스. 끝입니다. 네, 요렇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일단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짠. 아, 조금 싱거울 수도 있겠다. 양파 찬물에 헹군 거랑 연어,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소스, 그리고 베이큐브 치즈까지. 조금 싱거울 수도 있어요. 내가 크래커 맛을 안 봐서 간을 안 했거든요. 안 쓴 거 맛있어. 아, 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어요, 여러분. 이 소스 꼭만 드세요. 와, 대박. 대박 추천.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남 누나 이하나고요. 동생 고기선정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친남매입니다. 잘 먹을게요. 먹는 건 입으로.